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11일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루카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르시기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하라고 하시니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왜 너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삶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입장, 내 처지, 내 생각을 앞세워왔기에 나만 손해를 보는 듯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자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청하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마산교구 강철현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